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8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13만 700여 명입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감염 재생산지수와 위중증 환자 비율 등 방역지표도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바뀐 정부 방침을 적용해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는데 진유민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전북에서는 주말 휴일 사이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군산에서 외국인 확진자의 자녀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격리 중이던 외국인이 감염되는 등 주로 격리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일주일째 1 아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전체 확진자 가운데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민 10명 중 4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백신 효과가 나타난다면서도 만남이 잦아지는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확진자가 늘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안정적으로 확산세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사망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 어떤 공존의 어떤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지침도 변경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으로 사적 모임이 제한됩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한 명당 25만 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전북 지역 지급 대상은 도민 90%가 넘는 162만여 명입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